약 26제곱미터짜리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데 총 2,5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. 이 집으로 국명길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으며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아이, 부럽습니다. 자, 이번 세컨하우스는 어딘가 좀 특이한데요. 얼핏 평범한 외관이지만 자세히 보면 집을 차와 연결할 수도 있고 또 바퀴까지 원하는 공간 어디든 땅만 확보만 된다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. 땅만 자신의 땅이나 캠핑장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움직이는 집. 약 40제곱미터의 이 아담한 집을 마련하는데 든 비용은 총 2,500만 원이라고 하네요. 가끔 펜션이라도 한번 놀러 가려면 몇십만 원씩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게 세컨하우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들도 절감이 되고. 자, 누구나 꿈꾸는 자연 속 세컨드하우스. 큰 집보다 실속형 집으로 꿈을 이루세요. 한국인의 매운맛 김치. 그런데 요즘 맛과 건강까지 가미된 김치가 뜨고 있습니다. 세계인에게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 김치. 그런데 이 김치에 나트륨 함량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? 자, 그래서 건강과 맛을 다 잡은 김치를 찾았는데요. 모두 김치 담그기의 한창입니다. 왜 또 오셨을까? 소연김치 만들고 있습니다. 이 김치의 주재료는 염분을 꽉 잡아준다는 연근. 특별히 이것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데요. 싱거워서 맛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연근이 그것을 다 채워줘요. 아하. 그렇다면 이렇게 소금기 쏙 뺀 연근 김치의 맛은 어떨까요?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실생활에서도 쉽게 저염 김치를 만든다는 이남정 주부. 그렇다면 그녀의 비법은 뭘까요? 예전 김장할 때보다는 한 40% 정도 덜 써요. 다른 곳에서 나트륨이 보충이 돼요. 바로 황태입니다. 황태와 다시마를 한 대 넣고 진하게 우려서 육수를 만들어내는데요. 이 육수를 양념에 넣어주면 따로 소금을 넣지 않아도 염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때문에 감칠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데요. 그래서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아주 잘 먹습니다. 진짜요. 염도 측정 결과 일반 김치에 비해서 0.9%가량 적었습니다. 일반 김치보다 유산균의 생성이 많기 때문에 저온에서 일정 온도를 유지해서 익혀주시면 오랫동안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김치! 맵지 않고 훨씬 더 감칠맛 나고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먹어요. 이 김치는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것이 특징! 파프리카, 양파를 이 재료를 섞어서 믹서에 갈아 국물을 말아서 재료에 부어주면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파프리카 김치 완성! 오늘부터 저염 김치로 건강 챙겨보세요! 세상에 둘도 없는 순애보의 한 노부부가 주위에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. 전남 장흥의 한 마을. 노부부도 참말로. 아, 우리 마을에서는 최고 유명하죠. 자, 특별한 주인공 대체 누굴까요? 나. 무장 겁이 나고 그럴 땐가 무장 못 걸 되겠죠. 자, 얼마 전 노부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요. 바로 이 4m 깊이의 우물이 노부부를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했답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가을 가뭄에 말라있던 무밭을 손보던 노부부. 우물에서 물을 깃던 할머니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. 이제 물 좀 줄라고. 어디는 풀 너무 아프고. 사람 살려. 자, 할머니를 구하려다 할아버지까지 떨어졌습니다. 다행히 우물한 틈에 운동화가 걸려 거꾸로 매달린 상태가 됐다는데요. 두 시간이 지난 후 노부부를 발견한 주민. 이렇게 우리 같은 물에 빠져갖고 있을 거인데 여러 거 다 여놈을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버티고 이러고 계시고 이렇게 거꾸로 여놈이 다 걸쳐갖고 있어. 운동화가 이렇게. 안녕하세요 할아버지. 아이고 고생해요. 예. 너무 고맙고 참말로. 수심이 180cm 정도 되고 할머니 키가 150cm 정도 돼서 빠지셔가지고 버티시지 못했다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. 키를 훌쩍 넘는 물속에서 2시간이나 버텼던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에게 닿고자 있었던 할아버지. 이 둘은 더욱 각별해졌다고 하는데요.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저녁만은 나 없이는 어떻게 산다야. 못 살아요. 사랑합니다.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. 위험한 순간에서도 서로를 먼저 생각했던 68년 노부부의 순애보.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. 네,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.
여러분 만일에 숨을 마음껏 쉴 수도 없고 집안에서도 문과 창문을 꽁꽁 닫고 살아야 된다면